가위가 지속적으로 눌리는 사람이 빙의가 될 수도 있나요? 그럼요. 기가 약하니까요. 만만한 거지. 선생님. 네. 가위는 왜 눌리나요? 자, 일단 가위에 눌리시는 분은 통계적으로 이제 저희 쪽에서 놓고 보면 기가 약하니까. 기가 약하면 가위에 눌려요. 그러면 저희 방법이 이제 부적도 있고 또 주문이 있어요. 근데 주문을 외우시면은 또 여러분들 이상하게 생각하시고 부적을 써서 머리에 뭐 비계에다 넣는 방향도 방법도 있고 뭐 몸에 지니고 다니는 방법과 기를 좀 넣어줘야 되는 방법도 있는단 말이에요. 그것도 있고 뭐 이렇게 주문 이상한 주문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다 어떻게 해요? 그랬지 뭐 각강개배 뭐 김이시 뭐 이런 게 있어요. 이제 무속인들 많은 거 그거 말고 좀 간단한 주문은 천수경이라고 있어요. 천수경의 일부에 들어가 있어. 온만이 반매음이라고. 온만이 반매음이라는 거는 나쁜 기운을 내가 없애는 어떤 주문이에요. 그건 좀 외우기가 쉽단 말이에요. 근데 무속인들이 가르쳐주는 주문은 막 한 네 구절 되는 게 있어요. 그거는 좀 힘드시고 이거는 뭐 교회 다니신 분들도 뭐 예를 들어서 오해 안 하시고 하셔도 돼요. 이거는 말 그대로 이 천수경에 하나에 나오는 일구절이 온만이 반매음이라고 해서 그거를 하시면 편에 세 번 온만이 반매음 이거를 하면은 가위에 눌리는 거 또 하나는 이 침대 방향이든 뭐를 살짝 틀어서 그 터의 수맥하고 안 맞아서 또 그런 분들도 있어요. 기하고 상관없이 터의 수맥에 흐르는 이 기운하고 나하고 안 맞아서 자꾸 가위에 눌리고 몸짜리 사놨고 막 이런 분들은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본인들이 잘 선택하셔서 맞는 거에 맞춰서 각자 요즘은 골라 먹는 세상이듯이 선생님들도 골라서 점을 보러 가듯이 방법도 골라서 사용해 보세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돈도 안 들어가고 빨간색으로 발바닥에 임금왕자도 쓰고 자보세요. 또 틀려질 겁니다. 내가 평소에 이 가위도 눌리지만 상갓집 갔다 오거나 상갓집을 지나가서 어지러우신 분들도 그렇게 약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빨간색으로 임금왕자를 딱 쓰시면은 그거를 쓰시고 해외를 나거나 어디를 나가시면 딱 나와요. 어지럽다. 여기 귀신이 많어. 이쪽은 안 어지러워. 귀신이 없다. 정확히 그걸로 진맥을 할 수 있어. 본인의 몸 건강 상태를. 그러니 그 방법을 다 골라서 쓰시면 좋다라고 저는 오늘 또 일러드리는 겁니다. 그 가위가 지속적으로 눌리는 사람이 빙의가 될 수도 있나요? 그럼요. 기가 약하니까요. 기가 약하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빙이라는 거는 자기하고 비슷한 체질을 갖다가 놓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들어가는데 만만한 거지. 제 몸에는 들어가기가 쉽다고 쑥 들어가요. 근데 너무 세시면 튕겨져 나오는데 그런 분들이 빙의가 쉬워요. 기가 약하신 분들이. 빙의가 되셔버리면 이제는 2단계로 들어가 버리면 부적 안 됩니다. 뭐 온만이 반매음 안 됩니다. 임금왕자 안 됩니다. 침대 12번 바꿔도 안 됩니다. 그거야말로 이제는 구수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니 기가 약하신 분들은 미리 빨리 본인이 알고 본인 상태를 알고 자꾸 꿈자리가 사납다 자꾸 꿈에 눌린다 이럴 때는 빨리 부적을 쓰셔야 돼요. 부적 쓰시고 빨리 상담 받으셔요. 그래서 그걸 또 봐야 돼요. 이사 가자마자 그래서 터에서 그런 건지 그것도 방법이 있어요. 이사 가자마자 터에서 그런 건지 얘가 태어날 때 4주에 기가 약하게 태어난 4주가 있으세요. 그리고 상문을 타는 4주가 있고 다 4주마다 또 있단 말이에요. 그거의 원인인지 그거를 파악해서 맞춤형으로 요즘은 맞춤형으로 가야 되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부적도 맞춤형으로 쓰셔야 돼요. 무턱대고 왜 그래 정월달에 1월달에 그러잖아요. 자 재수지 부적이다. 아니요 안 돼요. 어떤 재수냐고요. 금전 재수냐. 아니 돈이 많은데 결혼을 못하는데 무슨 재수냐고요. 혼인 재수 부적 앞에 이름이 있어야 돼. 맞춤형이에요 이제는.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거를 아시고 맞춤형 무속인 이렇게 해서 상담을 받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건 누구냐? 용인의 준전마마입니다. 맞춤형 무속인. 알겠습니까? 고맙습니다.